알겠습니다. 이제 롱맨 5 공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스타맨으로 갑니다. 스타맨 슈퍼 레오라는 상성 그 스피드런 핵심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. 타지샷 해주시고 그 다음 초타지샷 그 다음 여기서 맞고 한 다음에 소점프 타지샷 초타지샷 초타지샷 해주시고 슬라이딩으로 가주시면 돼요. 여기선 이렇게 막고 가는 게 중요해요. 여기서 또 차이샷 해주는 슬라이딩 해주고 점프. 슬라이딩 점프를 해주시면 돼요. 여기선 소점프를 조정해주셔야 돼요. 그 다음 스타맨이 나오는데 여기선 그 근접해서 실드를 쏘면 실드가 무력화돼. 이렇게 스타크래쉬와 슈퍼헤로를 얻었습니다. 다음은 스타맨 향성의 그라비티 맨으로 갑니다. 여기서부터 그 슈퍼헤로 스피드런이 적용됩니다. 이렇게 슈퍼헤로 타고 갈 수 있어. 여기서 슈퍼헤로 하죠. 이렇게 활공할 수 있어. 이제부터 스타크래쉬를 받고 입성을 하면 돼요. 이렇게 롱맨5는 상성이 딱 7대면 끝나기 때문에 아주 쉬워요. 다음은 그래비티맨 상성이 자이로맨으로 가겠습니다. 시작하자마자 슈퍼헤로 바꾸고요.
그 다음 3회로 가져와요. 이렇게 3회로 가져와요. 그 다음 L로 해주고 슬라이딩 점프. 그 다음 여기서 타이샷이 나눠주시고 슈퍼를 바꾸면 돼요. 여기서 그래비티 올렸을 때 주의할 점은요, 그 텀을 조금이라도 그 빨리 하면 그게 그 무적 시간에 공격이 되기 때문에 안 맞아요. 다음은 자유로맨의 상소인 크리스탈맨으로 갑니다. 시작하자 자유로택으로 바꾼 다음에 쏴주시면 돼. 그럼 여기서 2L로 하시면 돼요. 그 다음 2캔은 꼭 챙기셔야지. 그 다음 로시제트로 바꾼 다음에 또 M캔을 먹으면 돼요. 자유로탱 아닌 다음에 또 자유로탱 아니고 M캔 먹으면 돼요. 그 다음 그래비티 홀드로 바꾸고 저 문자에 먹은 다음에 날려주시면 돼요.
차지샷 해주시고, 그 다음 슬라이딩으로 넘어가고, 차지샷 해주시고, 슬라이딩으로 넘어가고, 차지샷 해주시는데. 크리스탈을 바꾸고, 그 다음에 여기서 크리스탈 두 방씩 쏘면 돼. 슬라이딩 한 번 하고 쏘고, 슬라이딩 네 번 한 다음에 쏘고, 예, 이렇게 하면 돼요. 이렇게 경비병을 제거하셔야 돼요. 그 다음 또 에로가 들어와요. 그래비티 홀드, 슬라이딩, 그래비티 홀드, 슬라이딩, 그래비티 홀드 두 번. 여기서는 그래비티 홀드를 다 날려주시고, 크리스탈을 바꿔주시면 돼요. 크리스탈 두 번 쏘고, 슬라이딩으로 내려간 다음에, 또 슬라이딩으로 내려가고, 점프하시고, 슬라이딩 두 번. 여기 문자가 C가 숨겨져 있어. 차지샷 해주시고, 차지샷 해주면 슬라이딩. 어, 민트 어서 와. 아, 내가 요즘 그 연락이 뜸해서 미안해. 아, 비번 내가 그 마이크 설정을 제대로 못해가지고 그 비번을 걸어놨어. 이제 소리 안 울리지.
어, 그건 이제 그 아버지 때문에 그 못 쏘게 될 것 같아. 아, 잠시 제 친구가 와서 공략을 못했는데 다시 시작할게요. 비행 잡고 죽이신 다음에 호랑이 죽이시면 돼요. 그 다음 계속 차샷으로 잡고들 죽이시면 돼요. 이렇게 호랑이 넘어가면 되고 계속 차샷으로 죽이시면 돼요. 아, 러시제트로 이렇게 가시면 돼요.
그 다음 또 이렇게 러시제트로 가시면 돼요. 폭탄 투하병이 있으니까 그 각부에 주의하셔야 돼요. 데미지가 꽤 세거든요. 버스터 한막 쏘신 다음에 그 다음 워터웨이브로 계속 죽이시는데 시작가자 키 모으신 다음에 이렇게 차이샷으로 방패 뚫으시면 돼요. 그 다음 러시제트로 바꾼 다음에 가시면 돼요. 그 다음 여기서도 러시제트를 쓰셔야 돼요. 그냥 그래비티 홀을 바꾸고 슬라이딩 점프 점프 슬라이딩 점프 그래비티 홀드 점프 점프 그 다음 여기서부터 자유 택을 그 적정거리에서 쓰면 되시면 돼요. 그 그래비티 홀을 바꾼 다음에 다 소진하시면 돼요. 버스터 차지샷 또 차지샷 그 다음 마지막 차지샷 그 다음 다크맨 3스테이지가 좀 까다로울 수 있는데 그냥 제가 하는 대로 따라만 해주시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. 이렇게 차지샷 해준 다음에 버스터 한 대 갈기시면 돼요.
이렇게 이해로가 좋아요. 그냥 거의 피한 다음에 러시세츠 소환해 주시면 돼. 그 다음 또 여기서 M캔을 딴 다음에 그 다음 슈퍼로 2회로 갈 수 있어요. 이렇게 2회로 가면 살 수가 있어요. 이제 마지막 그 다크맨 스테이지인 다크맨이 나와요. 이렇게 가짜 브루스인 다크맨이 나오는데 그 녹맨을 공격하다가 진짜 브루스한테 격출당해서 녹맨하고 싸우다가 죽는 장면이에요. 그러더니 갑자기 와일리가 나타나서 원래 브루스가 아니라 생각이었다고 하는데 그 진짜가 나와버려가지고 하고 닥터 라이트 구하라고 합니다. 시작하자 MKN 드신 다음에 아래로 내려가시면 돼요. 그 다음 여기서 그래비티 홀드로 바꾼 다음에 그 두 대 때리시면 돼요. 그 다음 슬라이딩 두 번 맞고 가시면 돼요. 이렇게 맞으면서 가면 부족 시간 때문에 가시 안 죽어요. 그 다음 여기서 MK를 딴 다음에 또 슈퍼헤로 바꾸면 돼요.
그 다음 내 입 한 몸을 바꾸신 다음에 닭을 죽이시면 돼. 그 다음 그래비티 호드 바꾼 다음에 이렇게 또 주대되고 또 주대되고 또 주대되시면 돼. 와일리 이 스테이지는 그 초반에 천장에 있는 게 주시하셔야지. 그 다음 러시제트 바꾸는 다음에 타시면 돼. 또 MKL 드시고 그 다음 메토 주이신 다음에 러시제트로 가시면 돼. 또 MKL 드신 다음에 슈퍼헤로로 바꾸시면 돼요. 그 다음 에너지 드신 다음에 여기서 쥐를 기다렸다가 가시면 돼. 그 다음 거인은 주이시고 러시제트로 가시면 돼. 그 다음 이제부터 보스 대쟁실하고 와일리 1차가 나와요. 러시제트로 바꾸신 다음에 MKL 드시면 돼. 형 안녕.
이렇게 스타크래시 7번의 와일드 1차가 끝나요. 이제 최후 결전인 와일리 2차와 3차만 남았어요. 자, 이렇게 롱맨5 공략이 끝났습니다. 감사합니다.